안녕하세요. 자, 30페이지 8번이죠. 만 18세 미혼인 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 기억, 유언은 17세 이상이면 할 수 있죠. 따라서 18살이면 할 수 있고요. 2번,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는 말은 미성년자도 대리인을 할 수가 있고요. 디귿번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할 수 없습니다. 이익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한 행위는 할 수가 있는데 유리한 매매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죠. 따라서 할 수 없고. 1번 근로기준법상 임금 청구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미음번 증여를 받는 것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리만을 얻는 거니까요. 그런데 증여받기란 계약의 해제는 물론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기역, 니은, 리을 해가지고 2번이 답이네요. 9번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1번 미성년자의 전 재산의 처분을 허락하는 것안 됩니다. 그죠?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해야 돼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 제도의 목적에 반할 정도로 포괄적인 처분을 허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여기서 범위라함은 재산의 범위를 말하고요. 3번,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사용 목적을 정한 때에도 그 목적과는 관계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를 지정했는데 용도에 위반해 사용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 재산의 처분행위란 동산, 부동산의 양도, 채권, 주식 양도 등을 말할 것이고, 5번, 따라서 그 사용 수익은 재산의 처분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X죠. 그러니까 처분까지도 할수 있다는 말은 사용 수익도 할수 있다는 얘기고요. 답은 5번입니다. 10번. 미성년자에 대한 영업의 허락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영업이란 상업에 한하지 않고 널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을 의미한다. 영업의 개념이죠. 2번, 영업의 특징이란 영업의 종류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종류는 정해줘야 되고요. 3번, 법정 대리인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영업에 대하여 그 일부만을 제한할 수 있다. X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다시 말하면 전체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의 영업에 대해서 일부는 못한다. 이런 거는 할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영업에 허락이 있으면 그에 관련된 부수적인 행위도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뭐 가게를 얻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또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5번. 미성년자가 영업에 관한 허락받은 범위에서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업이 허락되면 그 범위 내에서는 독자적으로 스스로 행위를 할수 있다는 말은 그 범위 내에서 법정 대리인 대리권도 소멸된다는 얘기죠. 자, 11번입니다. 갑은 친권 상실 선고를 받은 남편 A와 이혼하였다. 그 갑은 적법한 유언으로 8세는 아들의 후견인으로 친구 B를 지정한 후 사망하였다. 을에게는 출생 후 자신을 실질적으로 양육해준 72세 된 외할머니 C, 68세 된 친할아버지 D, 그리고 대단한 재력가인 큰아버지 E가 있다. 다음 중 을의 법정대리인 누구인가? 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친권자가 사망을 하면 친권자가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는 친권자가 없으니까 후견인이 법정대리인 되는데 가장 1순위 후견인이 누구냐면 지정후견인입니다. 지정후견인.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유언으로 8세든 아들 을의 후견인으로 친구 B를 지정했죠. 따라서 B가 가장 최우선 후견인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 B가 됩니다. 만약에 지정 후견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장 근친의 직계 존속이 친족이 되겠죠.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2번이죠. 성년 후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정병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X입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는 능력이 뭐죠? 결여된 사람에게 하는 거죠. 부족한 사람에게 하는 것은 뭐죠? 한정 후견 제도고요. 이것도 글자 하나 차이인데도 잘 나오는 편이니까 잊지 마시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맞죠. 2번.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심판을 할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되고요. 3번.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다시 말하면 피성년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못하는 사람이고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할 때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4번. 피성년 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란 경우 성년 후견인 일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용품 등을 구입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죠. 5번. 성년 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도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15번, 12번 문제는 성년 후견 제도의 전부죠. 그러니까 1번은 뭐죠? 누가 성년 후견 개시를 선고를 받느냐? 능력이 뭐죠? 결여된 사람이다. 2번,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서 선임하고, 그 다음에 3번, 성년 후견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행위를 법원이 정해줄 수가 있고요. 4번, 대가가 과도하지 않지만, 않다면 일용품도 독자적으로 구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방자치단체장도 청구권제 들어간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3번입니다. 다음 중 성년 후견 개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일단 2번 성년 후견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성년 후견인이라는 말은 이미 뭐죠? 성년 후견 개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니까 굳이 또 신청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14번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성년 후견인, 성년 후원 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법률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청구권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왔네요. 일용품 등을 구입하고 과도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3번.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가든 모든 사실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4번인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피성년 후견인은 자연인이어야 돼요. 법인의 경우에는 피성년 후견인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호를 해주는 제도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자연인에만 있는 거고 법인에게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성년 후견인은 자연인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법인일 수도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법인을 많이 선임하고 있고요. 성년 후견인이 법인인 경우 보통 법률회사. 로펌, 그렇죠? 법률법인,
법률 법인이 많이 선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은 자연인이 한다 X죠. 이게 P자 하나 있고 없고지만 전혀 의미가 다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답은 4번이고. 5번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일정한 충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요 3번과 맥이 같이 하죠. 성년후견인은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답은 뭐죠? 4번이 되네요. 5번 성년후견 종료 심판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고요. 2번은 뭐죠? 반복적이고. 3번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이 있으면 행위 능력을 회복하겠죠. 따라서 그때부터 피성년후견인은 완전한 능력자가 된다. 오 맞는 지문이고 여기서 조심할 것은 그때부터죠. 다시 말하면 종료 심판이 있으면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종료된 때부터 능력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4번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 전에 후견인 등의 동의 없이 행하여진 법률행위는 성년후견 종료 심판 후에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년후견 종료 심판은 뭐가 없습니까? 소급효가 없어요. 따라서 그 전에 한 행위는 어차피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 가능하죠?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한정후견 개시 또는 성년후견 개시에 대한 불복 신청으로 한정후견 또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취소된 경우.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 후견 개시 심판이 잘못됐다는 얘기고 이때는 소급표를 인정한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16번입니다.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3번 반복적이죠. 4번까지 반복적이고 답은 뭐죠? 5번인데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피한정후견인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으므로 피한정후견인이 그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한정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17번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전부입니다. 1번은 뭐죠? 개념이죠.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적,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구에요.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고요. 이번 일의 변경의 경우에 가정법원은 필요시 직권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 X입니다.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구권자의 뭐가 필요하죠? 청구가 필요하고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가름하는 허가를 할 수가 있고요. 4번 3의 특별한 사정은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의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요. 5번 한정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했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2번이죠. 18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요. 반복적이거든요. 5번 보시면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매매계약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했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 X.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은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은 당연히 뭐 할 수 있죠?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최종 후견 심판에 대해 시험 문제는 잘 내진 않는 편인데요. 이 19분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좀 안전합니다. 자, 특정 후견 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어떤 후원이죠?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다. 다시 말하면 특정 후견 심판을 언제 하냐면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 특정 후견 심판이고요. 2번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일단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해설에 나와 있지만 미성년 후견 감독인까지는 청구권자예요. 그렇지만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한종 후견인, 한종 후견 감독인은 뭐가 아닙니까? 청구권자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성년 후견이 있다는 말은 이미 이 사람에게는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있다는 얘기죠. 또 한정 후견이 있다는 말은 이미 한정 후견 개시 선고가 있다는 얘기니까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특정 후견할 이유는 없는 거죠. 따라서 청구권자에서 성년 후견인이나 성년 후견 감독인 또는 한정 후견인이나 한정 후견 감독인은 청구권자에서 뭐가 돼요? 제외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특정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고요. 4번 특정 후견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특정 후견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하고요. 5번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특정 후견 심판을 할 수는 없겠죠. 답은 뭐죠? 2번이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번이죠.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한정후견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보물은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의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 종료 심판 한당 5 맞는 질문이겠죠. 2번 가정법원이 피 한정후견 또는 피 특정 후견에 대하여 성령 후견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에 한정 후견 또는 특정 후견 종료 심판을 한다. 이것도 뭐죠? 맞는 질문이겠죠. 4번을 보시면 이거 비교해 보는데 가정법원이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에 대하여 특정 후견 심판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 후견 또는 한정 후견 종료 심판을 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성년 후견인이거나 피한정 후견인이라면 굳이 특정 후견 심판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특정 후견 심판하기 위해서 종전의 성년 후견 개시나 한정 후견을 종료해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억지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21번입니다. 작년도 문제네요. 피성년 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X. 고려를 해야 되겠죠. 2번 가정법원은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성년 후에 심판한다. X. 청구가 있어야 되고요. 직권으로는 못하고요. 3번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 후견인은 장래에 향하여 그때부터의 행위 능력을 회복한다. 5.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아까도 질문 나와 있었지만 종료 심판이 있으면 미래를 향해서 행위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죠. 따라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5번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부동산의 매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 X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받지 않든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서 하는 행위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22번입니다. 사례에 대한 학생의 대답 중 맞는 것은 계약 당시 17세인 갑이 법정대리인 을 모르게 자신이 소유하는 카메라를 병에게 20만 원에 팔기로 하고 즉시 매매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위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4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입니다. 자, 그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가 지금 몇 살이냐면 17살이거든요. 그러면 17살부터 4년 지났으니까 지금 몇 살이죠? 21세가 되겠네요. 물론 얘가 성년자가 되는 시점 몇 살이죠? 19세죠, 그죠? 19세죠. 그러면 일단 성년자가 된 후 몇 년이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났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계속 보시면 현재 시점에서 을이 이러한 사정을 발견한 경우 미성년자 측에서는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일단 취소권 행사에 제한이 있죠. 법률 행위를 한 때부터는 몇 년이죠? 10년. 추인이 가능한 때부터는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따라서 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면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17세 때 법률행위를 했으니까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4년이죠. 그죠? 4년. 아직 10년이 안 지났고 또 추인한 가능한 시점은 19살이니까 그때부터 몇 년 지났어요? 2년밖에 안 지났죠. 그러면 10년도 안 지났고 3년도 안 지났으니까 미성년자 측에서 취소하는 것이 뭐죠? 가능한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미성년자인 어떤 갑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법정대리인이었던 을은 뭐 하지 못하냐면 취소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얘가 이미 몇 살이죠? 21세죠. 다시 말하면 성년자가 됐기 때문에 을은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친권자가 아니고 법정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갑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미성년자였던 갑만 취소할 수 있고 친권자였던 을은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얘가 이미 성년자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법정대리인이 아니는 거죠. 따라서 답변을 볼게요. 학생이 법정대리인 을이 동의가 없으므로 을은 현재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X. 을은 더 이상 법정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을은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합니다. 2번 학생 B. 갑이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으므로 갑은 현재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X. 2년밖에 안 지났죠. 학생 C. 갑이 성년이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갑은 현재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맞는 질문이고 따라서 학생 C만 맞았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조심할 것은 알면서 틀리는 것이 자꾸 누가 법정대리인 을이 취소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거 하나만 뭐 하시면 돼요? 주의하시면 되고요. 누구예요? 간만이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3번입니다. 다음 중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은 것은 기억, 제한능력자 측이 추인이 있기 전에는 상대방은 단독행위를 거절하여 효력 발생을 거부할 수 있다 옵니다.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죠?
거절할 수가 있죠. 네, 1번 확답의 촉과 철의 상대방은 확답의 촉구를 수령할 능력이 있고 취소나 추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맞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확답의 촉구는 누구에게 합니까?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죠. 따라서 취소나 추인할 수 있는 자에게 한한다. 이거는 이번 맞아요. 이거는. 근데 철의 상대방은 뭐죠? 제한이 없습니다. 철에는 법정 대리인을 할 수도 있고 제한 능력자 본인에게도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의 상대방은 취소나 추인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디귿번 확답의 촉구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 내에 추인 또는 취소의 확답을 하면 각각 그에 따른 효과가 생기며 유예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의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5죠. 원칙적으로 뭐한 것으로 봅니까?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1번 기간을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확답을 촉구하거나 이를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태도이다. 왜냐하면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뭐죠? 최고해야 된다라고 법의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미성년자가 제3자 사이의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속임수로서 자기가 성년자라고 믿게 한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오신하였는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미성년자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속임수를 써도 상대방이 뭐예요? 넘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넘어간든지 안 넘어간 상관없이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니은 미음해가지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24번입니다. 미성년자 갑이 친권자 을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였다. 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은 일단 병 상대방은 1. 친권자 을에 대한 병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고요. 2번 병이 선인 경우 미성년자 갑에 대한 철회권 3번 병이 선인 경우 친권자 을에 대한 철회권 다시 말하면 선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죠? 철회할 수 있고 미성년자에게도 할 수 있고 친권자에게도 할 수가 있죠. 4번 병이 선인 경우 친권자 을에 대한 거절권 다시 말하면 지금 문제가 병에게 매도하였다잖아요. 그죠? 계약이네. 그죠?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의 단독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와 계약을 한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으니까 철회와 거절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번, 3번 철회가 나오고 4번 거절이 나오면 다시 한번 문제를 보셔가지고 이것이 단독행위인지 계약인지를 확인해 보시는데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였다는 말은 단독행위가 아니라 뭐죠? 계약이기 때문에 거절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X네요. 5번 친권자 을이 병에게 이의 보류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건 뭐죠? 추이니까 갑 즉시 갑 측의 취소권의 소멸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25번입니다. 제한 능력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확답의 촉구의 상대방은 그 촉구를 수령할 능력과 취소나 추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촉구의 상대방은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거나 또는 뭐죠? 법정 대리인이냐 하는 거죠. 2번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하고요. 3번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에 대한 거절은 상대방이 의사 표시를 수령할 당시 선유 또는 악의였는지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철회와 달리 거절은 악의 상대방도 할 수가 있고요. 4번 상대방은 제언 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그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제한 능력자에 대하여는 능력자를 된 경우에만 철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그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맞죠? 제한 능력자에 대하여는 능력자로 된 경우에만 철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X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촉구의 상대방은 능력자이어야 하지만 철회의 상대방은 뭐죠? 제한 능력자에도 상관이 없는 거죠.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확답을 촉구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내에 추인 또는 취소의 확답을 하면 각각 그에 따른 효과가 생기며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의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맞나요? 원칙적으로 뭐한 곳으로 봅니까? 추인하는 곳으로 보지만 만약에 추인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한 곳으로 보죠? 취소한 곳으로 보죠. 따라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아우라가 저한테 전달되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문제만 쭉 푸는 거거든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다 이런 거잖아요. 갑이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인데 병과 만나가지고 법률행위를 했다. 근데 친권자인 을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뭘 받지 않았죠?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때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것이 뭐냐? 일단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뭐죠? 취소할 수 있는 상태니까 첫째 상대방에게 뭐가 인정되죠? 촉구권, 최고권이 뭐죠? 인정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촉구의 상대방은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에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촉구를 받은 사람은 뭐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추인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인 상태에서 뭐 하지 못해요? 추인하지 못하니까 촉구의 상대방은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고요. 촉구할 때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뭐 하게 되죠? 촉구하게 되는데 요 1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촉구한 것에 대해서 1월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뭐 하는 것으로 보죠? 추인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러한 추인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때는 뭐 한 것으로 보죠? 취소한 것으로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촉구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뭐 할 수 있죠? 촉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미성년자 간 법률행위가 만약에 계약이라면 상대방은 철회하는 것도 가능한데 철회는 언제까지만 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고요. 철회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선의 상대방만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고요. 만약에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가 만약에 단독행위라면 이때는 미성년자는 뭐 하는 것이 가능하죠?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데 물론 이것도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는데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회와 거절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다. 미성년자에게도 철회 거절할 수 있고 법정도련에게도 뭐죠? 철회 거절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26번입니다. 제한 능력자 갑은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병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을은 제한 능력자 갑에 대하여 위 매매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X 촉구의 상대방은 법정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이므로 아직 갑이 미성년자라면 갑에게는 뭐 할 수 없죠? 촉구할 수가 없죠. 2번 을로부터 확답의 촉구를 받은 병이 유예 기간 내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은 확답을 바라지 않은 경우 위 매매 계약은 추인한 것을 본다. 다시 말하면 요 법정 대리인이 후견이어서 이것을 추인하기 위해서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별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한 것으로 보죠? 취소한 것으로 보니까 추인한 것으로 본다. X가 되는 거죠. 3번 을이 매매 계약 당시 갑이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다면 을은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X죠. 촉구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뭐 할 수 있어요? 촉구할 수가 있고요. 4번 병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선의는 갑에 대한 위토지에 대한 매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맞죠? 자, 매매니까 뭐죠? 계약이고 철회할 수가 있는데 선이고 언제까지?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으니까 4번이 뭐죠? 옳은 점이죠. 5번 피 한정 후견인 갑이 병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을로부터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병의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 취소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되겠죠. 27번입니다. 미성년자 갑은 친권자 을의 동의 없이 병으로부터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갑은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뭐 하는 것이 가능하죠?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죠. 2번 병은 갑이 어려 보여 미성년자 아니냐라고 묻자 갑은 아닙니다 라고 단순히 말한 경우 갑은 사수를 썼으므로 취소권이 배제가 된다. X 사술 속임수가 되기 위해서는 설을 위조하거나 변조한다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고요.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뭐가 되지 않습니까? 속임수 사술이 되지 않습니다. 3번 병이 성년이 되지 않은 갑에게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했어요. 안 되죠. 왜냐하면 촉구의 상대방은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니까 성년이 되지 않은 갑에게 촉구하는 것은 무효고요. 따라서 갑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면 매매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뭐죠? X가 되겠죠. 4번 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하여 을은 동의권을 가지지만 스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X입니다. 친권자 을도 뭐가 있습니까? 취소권이 있죠. 5번 병이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을 법정대리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촉구하였으나 을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면 그 매매 계약은 추인한 것으로 본다. 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주소가 나오죠. 뭐 주소에 대해서 뭐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주소라는 것은 생활의 중심이 되는 장소가 뭐죠? 주소고요. 1번 보시면 주민등록지는
간증이 없는 한 주소로 추정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 주소지만 일단 어느 곳을 주소로 추정하는 거죠?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추정하는 거죠. 2번 주소를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정죄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죠? 뭘 가질 수 있죠? 주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3번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둘 수 있다. 복수주의고요. 4번 가주소는 특정 거래관계에 관하여 주소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 5번 주소는 변제 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될 수 없다. X겠죠. 답은 5번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29번으로 들어가도록 하죠.